개고기의 효능을 톡톡히 보고 있다는 한 30대 여성. 그녀의 직업은 트레이너입니다. 도시락으로 개고기를 싸울 만큼 개고기 많이 하지만 사실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딱 먹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 피부가 윤기가 막 돌기 시작해. 왜냐면 평상시에 손발이 젖은데 고시탄 먹은 날은 좀 몸이 따뜻한 기운이 돌면서 그 다음날 일단 피부가 윤기 있고 촉촉한 느낌? 개고기는 정말 동안 피부를 만들어줄까요? 김씨는 개고기 도시라고도 모자라 틈만 나면 보신탕으로 보충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개고기가 피부 미용에 좋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이분이 약간 공복기가 있으셨어요. 출장 갔다 와서 기운이 없어서 거기 1층이 가가지고 1층이 보신탕 집이라 보신탕을 먹는데 사장님 피부가 윤기가 너무 잘 흐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박피하셨냐고, 피부 너무 좋아졌다고, 어디서 했냐고, 아니라고, 내가 보신탕집 하느로 사람들이 다 나보고 무슨 박피했냐고 물어본다고. 그래서 아 이게 효능이 있긴 있구나. 개고기가 피부에 어떤 영향을 준다는 걸까요? 과연 근거는 있는 말일까요? 30대 중반인 김씨의 피부 나이를 측정해봤습니다. 측정 결과 수분과 탄력 수치 모두 30대가 아닌 20대의 수치로 나왔습니다. 이분 나이대 30대에 비해서 굉장히 젊은 피부를 가지고 있는 걸로 나오셨어요. 탄력이 굉장히 좋은 걸로 나왔기 때문에 콜라겐이 다른 분들보다는 좀 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콜라겐 대표 식품으로 알려진 닭발과 돼지 껍데기보다 개고기에 콜라겐이 더 많이 들어있을까요? 닭발, 돼지 껍데기, 그리고 개 껍질의 콜라겐 함량을 비교해봤습니다. 콜라겐의 함량으로 개 껍질이 사람의 피부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로 한 겁니다.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개 껍데기의 콜라겐 함량이 다른 대표 식품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겁니다. 개 껍데기에 들어있는 콜라겐 함량이 돼지 껍데기나 닭발에 비해서 유의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콜라겐 함량이 높을수록 이러한 그 피부 미용이나 관절 연골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